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손을 쓸수 없게 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고,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자 2019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가계 금리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계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마치 2008년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하게 말이죠. 한국의 주택시장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5%가량 폭락을 하였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건설사 주식은 2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하게 되고, 2018년 80%까지 지지율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IMF 때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닥칩니다. 대기업은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했고, 은행도 파산을 했으며 길거리는 실업자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한때 전 세계 치안 1위를 차지했던 대한민국의 순위도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국외로 넘어가면서 중국, 캐나다, 호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한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죠. 유럽연합에서는 영국이 완전히 탈퇴하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2012년에 발생한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경제회복을 2019년까지 못하였는데, 한국발 경제위기가 닥치자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결국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요격률이 100%를 찍으면서 미국은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크게 반발합니다. 러시아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위기인 구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유럽 완충지의 상실에 이은 새로운 위기인 한국발 경제 위기와 서방권의 경제 침투를 겪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제 서방권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경제력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률 100%는 상호 확증 파괴의 무의미를 선언했죠. 미뤄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일방 통행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실시한 한편, 미리 탐지하기 어려운 핵 어뢰와 핵지뢰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보수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새로운 공화당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위기가 옵니다. 2019년까지 남북 화해의 판문점 선언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 보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북한 군부의 평화 정책 반발로 인하여 급기야 북한을 백령도 방향 해안으로 포탄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업을 하던 우리 국민 두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강력하게 비난했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남북한의 신뢰도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나토가 발트 3국과 함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발트해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큰 위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때처럼 발트 3국을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토보다 우위에 있기 위한 전략이었죠. 현대전은 산업력이 앞선 국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예전 히틀러가 있던 메포백셀 어음 결제 체계나 양적 완화를 통해 자금을 준비합니다. 전략산업공사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관련법을 제정합니다. 전략산업공사는 연간 25조 루블, 한화로 431조 2,500억 원의 어치의 재화를 구매하면서 3년 만기 연이율 1% 특수어음으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증 아래 국영은행들이 70%대 어음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향후 전시체제에서의 물가관리와 산업력 증강을 위해 전략산업공사가 구매하는 재화의 40%를 소비재를 구성하여 이를 비축합니다. 나머지 재화의 60%는 산업력 증강을 위한 산업 관련 인프라 건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년 구매 규모를 증가시킵니다. 사할린에서는 이런 인프라 자금으로 유사시에 공군 기지로 쓸수 있는 공항을 건설합니다. 일본과 한국, 미국은 크게 반발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더 발전한 유라시아 조약군을 창설합니다. 벨라루스와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조약군에 가입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지연 아래 경제 군사 발전을 실시합니다. 또한 유라시아 조약군은 이란과 파키스탄에도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합니다. 이에 반발한 인도는 유라시아 조약군에서 탈퇴를 합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핵 어뢰와 핵지뢰를 실전 배치 전략합니다. 일명 스타투스 6라는 장거리 핵 추진 핵 어뢰였죠. 러시아의 특수어음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차환과 중앙은행의 어음 인수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속속히 완공되는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재와 운수물자를 생산하여 산업력을 급신장하면서 전략산업공사의 구매 비중에서 60%를 차지하는 인프라 비중을 줄이고, 줄인 만큼 새로 만들어진 산업 인프라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와 군수물자의 구매 비중을 늘립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공사는 구매한 군수물자를 임대 형태로 러시아군에게 넘깁니다. 런던에 있던 한 건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새벽 시간대였죠. 집에 있던 남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표정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죠. 그러다가 그는 한 단어를 듣고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코드네임 두비였습니다. 이어 호주 비밀정보국, 뉴질랜드 안보정보청, 미국 CIA, 프랑스 대외안보청국, 독일 연방정보국,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일본 정보본부에서도 똑같은 암호가 전달됩니다. 코드네임 두비란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암호였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군비 증강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산업 대국으로 급부상합니다. 허나 빚을 이용한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 간의 심각한 불공평이 발생하였고, 그 속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익을 위한 환율 조작이 무자비로 자행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의식한 듯 러시아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 CIA에서 첩보 하나가 도착합니다. 경제성장의 목적이 전쟁 준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증가 중이었고, 나토는 뒤늦게 군비 증강에 들어섭니다. 한편 러시아는 첩보 공작을 통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친러 시위를 조장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러시아인 비중은 24.7%, 라트비아는 25.6%였기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폭력적인 친러 시위가 벌어지자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경찰은 이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이죠. 결국 2027년 11월 12일, 러시아군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 군사 개입을 실시합니다. 나토와 미국은 이에 대해 경고를 하며 발트해에서 군사 훈련을 감행합니다. 러시아는 이를 자신들을 향한 전면적인 침공으로 가정하고 선제 타격을 결정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발트 3국에서는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우위에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10일 만에 함락되면서 리투아니아도 따라서 항복을 했죠. 리투아니아는 친러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인 비율이 5% 미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항복을 받아냈죠. 그리하여 동유럽 국가들을 위협할 능력이 되었고, 미군이 오기 전까지 폴란드 바르샤바를 점령한다면 유리한 협상으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라시아 조약권 소속이었던 벨라루스군을 선발대로 폴란드를 공격합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나토는 이에 규탄하며 48시간 내로 철군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한편 러시아와 같은 유라시아 조약권 소속인 중국에 대비해 한국과 대만, 일본의 군사력이 급증강됩니다. 나토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실시하고, 발트 3국의 저항 세력의 인적, 물자 지원을 진행합니다. 48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진격을 하자 나토는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같은 시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으로 한 가지 첩보가 들어옵니다.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의 물자와 인적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첩보였습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됩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북부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한 참호가 건설되었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선이 형성됩니다. 중부유럽에서는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점령되었으며, 폴란드 중앙평원에서는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집니다. 허나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북쪽 해상자위대 산하 제3후위대군 소속 해군함정이 러시아해군을 경계하기 위해 동해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독도를 탐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이 생깁니다. 9월이 되자 미국의 막강한 공업력으로 미국의 군수물자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미국은 이 군수물자를 유럽 전선에 공여했고, 대규모 미군 부대가 폴란드 중부 전선과 스칸디나비아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전에 개발이 완료된 스타투스 6 장거리 추진 핵 어뢰로 미군 수송선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파병 부대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미국은 대서양 대규모 잠수함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잠수함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미국의 대서양 대규모 잠수함대가 러시아의 잠수함을 속속 격침시킵니다. 이에 러시아는 새로 건설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형 함정들을 배치지만 미 항모전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러시아의 조선소와 산업시설을 폭격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나토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작정명, 철의 장막이 진행됩니다. 나토의 반격으로 러시아군이 밀리자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와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따라 핵지뢰를 대량 매설합니다. 핵지뢰 매설 작업이 끝나자 러시아는 서방진영의 평화협상을 제안합니다. 이에 서방진영은 더 이상의 전쟁은 손해만 불러올 것으로 판단하고 합의합니다. 핵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러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국경선이 됩니다. 평화협상이 조인되자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유럽전선에서만 진행된 제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의 부활을 알리는 전쟁이었고 신냉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기가 있었으나 러시아에서 미리 개발한 신형 ICBM 덕분에 상호확장 파괴가 재확인이 되어 핵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조약권 소속이었던 중국이 참전하지 않아 종전 후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과도한 국방비로 인하여 몰락하게 되었고 한국에 흡수 통일됩니다.